불박차는 저 다음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예. 그런데요. 가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2차로 갈까? 근데 여기 1차로? 여기. 직진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직진. 1차로도 직진, 2차로 직진. 나 다음에서 좌회전할 거니까 나 1차로 가야 되겠다. 1차로 갑니다. 1차로 가는데, 뭐야? 직진 금지? 아까 직진이라는데 갑자기 직진 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차들 막히는데? 근데 저 앞에 택시가 가네? 저 택시가 가니까 나도 그냥 가자. 이거 뭐야? 안전지대? 아이고. 아니, 직진 가능하다는데 갑자기 직진 금지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여기다 안전지대를 이만큼만 들어놨네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앞에 택시도 가고 그러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요 차. 깜빡이도 안 켜고 있어요. 여기서, 자, 요 차예요, 요 차. 요차 깜빡이도 안 켜고 있길래, 그래서, 아니요, 요 차구나, 요 차요. 요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있어요. 나랑 같이 가요. 가다가, 이때 깜빡이 켜네요. 아이, 참나. 이 사고, 블박차가 안전지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기 저 안전지대를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거는 안전지대는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무장지대 그런 성격인데요. 저거, 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저 안전지대 때문에 사고 유발지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블박차는 앞에 택시가 하니까 나도 그냥, 아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건 바로 코앞에서 있어가지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가자. 근데, 그런데 나라 거의 나란히 됐을 때 갑자기 끔푹 돌아왔어요. 이번 사고 100대 0입니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안전지대 들어간 차는 지시 위반이잖아. 그래서 100대 0이야. 자, 아니야. 상대도 일부 잘못 있어. 오히려 상대가 더 잘못. 이렇게 셋으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 상대 운전자도 좀 보시겠죠?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100대 빵이다. 상대도 일부 잘못 있다. 오히려 상대가 더 잘못했다. 깜빡이 갑자기 들어왔잖아. 투표 시작. 저희가 포켓차로도 아니고요. 블박차 역주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상대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100대 빵이라는 게 26%, 상대도 일부 잘못 있다가 40%, 오히려 상대가 더 잘못했다도 34%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리 깜빡이 켜야지. 앞에 택시도 지나갔잖아. 그럼 여기 생긴 데가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겼잖아. 그럼 조심했었어야지. 충분히 상대가 더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안전지대는 안전지대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블박차 70, 상대차 30이라는 의견입니다. 상대차에게 20대 30, 상대가 깜빡이를 미리 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상대차에게 20대 30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상대차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한 뒤에서 역주행하는 차랑 사고 났을 때, 그랬을 때 깜빡이 안켠 차에게 법원에서 한 20, 30% 보더라고요. 역주행일 때도. 역주행으로 추월하다 사고 나더라도. 삼거리 같은 데서요. 그래서 그걸,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그것도 항소심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차가 깜빡이를 미리 안킨 거, 한 20, 30% 잘못이 있겠다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는 안전지대 침범, 지시 위반이다.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면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받으러 갈 겁니다. 상대 운전자가 100대 빵 주장한대요.
백대빵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없애했대요. 이렇게요. 상대가 경찰에서 없애했다고 그럽니다. 경찰에서 전화와갖고 이거 안전지대 침범이에요. 지시위반이에요. 12대 중과실이에요. 벌금 150만 원 나와요. 백대빵 확실해요. 백대빵 인정해주다가 제발 경찰 접수하고 취하해달라고 좀 부탁하세요. 이렇게 전화왔대요. 12대 중과실을 맞나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상하게 생긴 안전지대지만 이상하더라도 안전지대는 안전지대예요. 상대 차 수리료 170만 원.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 보험사 지금 보고 확인해 대물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라 그러세요. 아, 운전자 보험이 없대요. 운전자 보험 있으면은 벌금 내줄 텐데. 경찰에 접수 안 하는 걸 조건으로 백대빵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대빵이나 70대 30이나 똑같아요. 내 차 자차 보험 가입돼 있으면 할증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정식 접수는 안 된 것 같아요. 접수를 취하면 없었던 일을 해줄 것 같아요. 벌금이 뭐 150만 원까지 나오겠어요. 2주 지난 70만 원 나오겠죠. 근데 벌점과 벌금 부담스럽죠. 이상한 안전지대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둘박차가 더 잘못했고요. 그리고 백대빵 해주고요. 예, 그러나 백대빵은 아니에요. 상대차도 깜빡이를 늦게 킨 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굳이 경찰에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지대는 앞으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거 왜 만들어놨어요? 교통 흐름만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끊는. 아니, 1차를 직진금지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직진금지만 미리부터 좀 해놓으면 차들이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이, 참,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